정읍시 영업면에 있는 은선리 고분군에 왔습니다. 이렇게 양지바른 쪽에 이렇게 무덤군을 하고 있는데요. 일명 비류백제의 선산이죠. 선산. 그런데 이제 이곳에 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무덤들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려고 왔습니다. 천태산 자락에 있는 이러한 고분인데요. 그러니까 비류백제의 왕성이 고사부리성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왕성급에 그러면 무덤이 있느냐?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류백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뻘들이 많아가지고 농사가 잘 되지 않았는데 우연찮게 벽골제를 막는 바람에 그곳에서 엄청난 식량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그 벽골제를 지키기 위해서 비류백제는 익산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익산에 가면 무왕의 왕릉이 있는데 그 왕릉하고 이 고사부리성에 있는 이 무덤군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벽면과 지붕면 사이에 저렇게 이제 면을 접어가지고 상당히 금속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철제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이러한 돌을 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전라남도 쪽에 보면 이제 마한의 무덤이 많이 발굴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돌을 쌓아서 그러니까 이제 철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쌓아서 이제 무덤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벽면과 지붕면과 그 사이에 면을 접는 저러한 돌 구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준 높은 축성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익산의 무왕 무덤하고 거의 형식이 똑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무슨 구조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고요. 또 무덤이 지상으로 그러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무덤입니다. 이러한 무덤은 은나라가 유화 쪽에 있었는데 그러한 무덤 구조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 저 무덤이 이제 대표적인 무덤인데 연대면로 봤을 때 무왕의 무덤보다 오래됐고 물론 이제 또 규모가 작겠죠. 그때는 이제 인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규모가 작으면서도 오래된 이 무덤이 18호 석실이고요. 무덤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표적인 무덤인데요. 이렇게 이제 문으로 두었던 두 돌이 있고 지붕을 덮은 모습입니다. 지붕을 덮은 돌은 이렇게 뭐 다듬지는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상당히 정교하죠? 거의 뭐 석굴암을 보는 듯한 그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벽화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벽화까지는 없고 이렇게 벽면하고 지붕면 사이에 면을 접는 저러한 돌 기술. 건축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수준 높은 기술 같고, 뭐, 석굴암을 보의 구조를 약간 본뜬 것 같기도 한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왕성급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사부리성이
뷰르백제의 출발지였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천태산에서 날씨 좋은 날 이렇게 고설 읽어준 서생이 책을 놓고 이렇게 탐방을 왔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 두 번째 이걸 찍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려가다가 이거를 주웠어요. 뭐 제가 뭐 장비를 가지고 발굴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길 외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길에 가다가 내려가다가 발에 걸리길래 차봤더니 뿔 모양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예전에 토 인형이죠, 흙 인형. 뭐 그러한 모습의 뿔 모양인데, 제가 유물을 훔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발굴을 해서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다시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어휴 참, 이렇게 뿔 모양인데요. 이렇게 비류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 천태산에서 오늘 고설을 읽어주는 서생이 이렇게 탐방을 마치겠습니다.